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구할까요? 원할까요? 아니요. 다른 모든 거,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가 바로 나예요. 이 육체가. 아멘. 이 육체가 있는 이거는 기회일 뿐인 거예요. 바로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전으로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준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초점이 맞춰지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생. 우리의 소망도 영생. 우리의 확신도 영생.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전에 알았고 느꼈던 것하고 달라지셔야 돼요. 점점 더 깊이 있게 와닿아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이 사랑이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것밖에 없다고 너무너무 절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뭘 추구하고 따라가시겠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만 온전히 있어서, 우리 양심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그 피로 거룩함을 얻으면, 거룩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른 건 그 다음에 덤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도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거할 수가 없다. 어떤 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떤 자가 거할 수 있느냐를 오늘 말씀해 준 거예요. 그 삐삐림으로 양심이 온전케 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고 함께 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양심이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옆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생각한 내 의, 내 양심, 내 속사람이 더러워진 거 자꾸 드러내는 거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 부족함, 뭘 부족함이에요? 육체 부족함에 초점 맞추시니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육체 부족한 거 그냥 다 채워져요. 그 얘기 있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밖에서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갔다가 집에 갖다 쌓아도 그것이 왜 온전히 너를 부여하게 못하냐? 그건 너희들 육체에 초점이 맞춰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희 집 짓기에 바쁘고 그 집에 거는 그거 있고 아직 성전은 안 해도 괜찮아 이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껏 아무리 쌓아봐야 내 영에 이 양심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 열심히 아무리 해봐야,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거룩해져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라고 요한에서 5장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서 거룩함을 입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는데 이 수가 차면 오십니다. 그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제도 너무 가슴이 벅차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깨끗하게 해서 그 영생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되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경홀히 여긴 거, 만홀히 여긴 거, 감사치 않은 거, 그리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린 거 회개해야 돼요. 믿지 않은 거, 신뢰하지 않은 거, 의심한 거,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미 다 주셨고 누리라고 하시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환난 속에서 안식을 찾아야 되는 이게 공의의 표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의, 진리,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이 결코 사랑하지 않아요.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십자가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돼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많이 깨달으시고 많이 십자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키질하고 계시는데 알고 못되면 날아가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져요. 알고만 곡간으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전신갑주 입어야 되죠. 무엇보다 발에 군화를 신어야 돼요. 군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밟는 곳마다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지 않건 생명이 흘러갈 수도 없고 살리는 역사 있을 수 없어요. 그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속 차야 돼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이제는 정말 능히 제할 수 없는 생명수 강에서 수영하는 수영을 잘 해서 물에서 놀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이런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보혈로만 온전함을 잇는 우리 모두로 주님 언제라도 오늘 밤이라도 오실까 준비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생명이 충만 되도록 매일매일 싸우십시다.